춘천 남이섬에 왔는데 욕을 안 먹고 갈 수는 없지요. 첫 번째 타자 숯불 닭갈비. 껍질은 바싹, 속살은 촉촉하게 구워진 닭갈비는 막국수와 함께. 어우. 저 한 입으로 춘천 맛볼 수 있어요.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음식 1위 불고기도 중앙광장에 대기 중. 남이섬에서 나는 연잎으로 만든 연잎밥은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식이다. 자, 한국 음식 쭉 봤으니 이제 서양 음식으로 고개 돌려보자. 피자 장인이 반죽하는 유기농 밀가루 도우에 신선한 재료를 더해 참숯 화덕에 순식간에 구워낸 피자. 바삭함과 쫄깃함의 조화를 맛볼 수 있다. 어디 그뿐이에요? 짬뽕도 있어요. 이슬람교도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할랄 인증 재료로 요리한 아시안 음식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 맛있겠다. 골라 먹는 재미 살아있네. 선택지가 넓어 결정장애 발생할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 식사 마친 외국인이 추천하는 남이섬의 음식은 비빔밥. 아, 비빔밥. There's a lot of dakgalbi restaurants here. Yeah. I don't know. Korean barbecue is my favorite. 대부분 한국 음식을 꼽은 가운데 우리의 7번 요원 다시 나섰다. Where are you from? Hey, from Singapore. So, do you like Korean food? Of course, yes. We love Korean food. Bulgogi, bibimbap, samgyetang. What else? I like the soybean paste stew. Sundubu. 한국 음식 잘 아는 커플 등장. What you are going to eat today? I think we want to try bajon, the Korean pizza. The Korean pizza, yeah. So, can we go with you? Of course. Sure. Let's go. 7번이 먹는 방법 제대로 알려줄 거예요. 아, 이제 버전 먹으러 간다. 일단 뭘 먹으면 좋을지 메뉴판 먼저 스캔. 오늘의 선택은 해물 파전. 달궈진 철판에 채소와 해물이 잔뜩 들어간 반죽을 쫙 펼치면 이 소리 들리시죠? 위까지 살짝 익었을 때 망설임 없이 뒤집으면 어우 또 들리죠. 어우 진짜 예술이다. 뒷면까지 슬쩍 익혀서 잘라내면 바삭함이 살아있는 해물파전 완성. 전 세계가 반하겠지요. 젓가락 대기 전에 인증샷은 필수라는 거. 자, 잽싸게 사진 찍은 후엔 피자처럼 한 조각 잘라 배분하면 먹을 준비 끝! 이제 한식 마녀의 냉정한 맛 평가만이 남았다. 대박! 여자친구도 만족? 어, 만족! 어우, 괜히 내가 다 뿌듯하네. 그래, 수고한 7번도 많이 먹어. 처음 먹어보는 게 아니지만 이 정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약간 얇은 거 많이 먹어봤는데 얘는 진짜 두껍거든요.